네, 안녕하세요. 조정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전문 시간에 이어서 윈도우즈 우리가 서버 보안에서 이 방어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방어벽이라는 것은 이제 파이어월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파이어월의 이제 우리나라 한국말로 이제 방어벽인데 이 방어벽이라는 것은 IP 기반 그리고 포트 기준으로 저희가 ACL이라는 것을 합니다. SS 컨트롤 이제 를 한다는 것이죠. 접근 제어요. 접근 제어.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 제어를 하게 되는 것인데, 보통 저희가 앞에서 인프라 쪽 이제 여러분들 공부를 하실 때, 그 네트워크 망의 각각의 망마다, 이게 DMZ 망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내부에 있는 그 망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 오피스 망도 있을 거고요. 이런 여러 가지 망들이 있는데, 이런 그런 구분마다 저희가 가운데 이런 식으로 이제 방어벽을 세우게 됩니다. 방어벽을 세우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는 DMZ 주변에 접근할 수 있지만은 내부망이나 그런데 오피스망에는 접근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네트워크 쪽에 있는 그런 방어벽인 것이고요. 각각의 서버마다도 이제 여러분들이 방어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설치되고 있는 윈도우즈 10 홈에도 분명히 방어벽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설치를 하다 보면은 이제 방어벽을 허용할 것이냐 가끔씩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게 방어벽을 허용하는 것은 이제 외부하고 어떤 통신을 하고 싶은 그러한 어플리케이션들이죠. 그런 프로그램들일 때는 이렇게 방어벽 허용 여부를 이제 묻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여러분들이 실무 관점에서 봤을 때이 네트워크에 세워져 있는 방어벽이 먼저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이건 이제 전체적으로 적용을 하는 거죠. 여기에 안에 있는 요 망에 대해서, 내부망에서도 서버가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뭐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게 망이 있을 건데 이 전체에 대해서 나는 적용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우선은 네트워크 망에 있는 것부터 나는 여기 있는 것 포트는 외부에 있는 이 네트워크 대역에서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거야. 이게 우선은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안에 있는 것들끼리도 요 안에 있는 것끼리도 아니면은 이 오피스 망에서도 이렇게 접근을 하려고 하죠. 다시 한번 좀 살짝 그려볼게요. 지금 저 있다가 이제 안에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기가 좀 불편합니다. 그만 그랬듯이 이제 앞에 우리가 사용자 DMZ 있고 그 다음에 내부망 그 다음 오피스망이 있는데 금방 했듯이 여기 안에도 서버가 지금 현재 이렇게 내부망인데 서버가 몇 개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방어벽이 이 가운데 이렇게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안쪽에 저희가 이렇게 항상 설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쪽에서 이쪽으로 들어온 거, 외부망에서 이쪽으로, 외부 쪽에서 DMZ까지 들어오는데, 외부망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이런, 이 방학 쪽에서 이제 차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1번하고 2번하고 3번은 각각에 대해서도 저희가 ACL을 적용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서로 불필요하게 모든 포트들을 다 허용할 이유는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오피스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안 담당자도 있을 거고 여러 담당자들이 있을 건데 이 담당자들도 이 전체에 대해서는 이쪽 방어벽에서 어느 정도 제어를 하고 있지만은 각각에 대해서 서비스가 또 운영이 되고 있다면은 각각의 서비스에 대해서도 접근 제어를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A라는 보안 담당자는 모두 다 접근이 허용되지만은 B라는 어떤 마케팅 담당자 같은 경우는 나는 3번만 허용하고 싶어. 근데 이 3번만 허용을 하고 싶은데 이쪽 바깥쪽에서 3번을 다 막아버려도 어느 정도는 되겠지만은 제어하기가 힘들겠죠. 이거는 전체가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이한 사람을 위해서 이 전체 ACL을 우리가 다 적용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꼬이게 됩니다. 꼬이게 된다는 것은 뭔가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들을 이제 찾아 나가야 하는 건데 그 찾기가 힘들다는 거죠. 이거는 방어벽이라는 것은 ACL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쌓는 개념이에요. 이 쌓는 개념이 또 중간에 B라는 사용자 때문에 이거를 추가를 했는데 나중에 이것만 빼려고 하면 또 아래 것까지 또 적용이 될 수, 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이 서버에서 있는 이 자체적인 방어벽들을 또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버 보안에서는
이 자체적으로 되어 있는 이 방화벽에 대해서 여러분들 또 이해를 하셔야 돼요.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IP 테이블이라는 것이 있어요. IP 테이블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기본적으로 예, 탑재가 되어 있고요.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도 윈도우즈 기본 방화벽이 있습니다. PC 방화벽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치되어 있는 것 방화벽을 이렇게 방화벽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우선은 이제 방화벽 쪽을 클릭을 하시면은 예, 지금 현재 좀 느린데 여기를 클릭할게요. 고급 보안이 포함된 윈도우즈 방화벽 요걸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아래 것도 어차피 여기에서 요것이 금방 그 클릭했던 것은 요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윈도우즈 방화벽 속성을 이렇게 보시면은 방화벽이 정책이 예, 사용 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방화벽 속성을 보시면은 요게 사용하고 사용 안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스템에 따라서는 기본 방화벽 같은 거는 사용 안함으로 설정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이 서비스들은 그냥 열려있는 포트에 대해서는 다 접근이 필요했을 때 근데 이제 외부에 있는 방화벽 같은 경우는 차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 사용자는 당연히 여기에 접근이 안 되겠지만은 내부에 있는 다른 팀들 같은 경우에는 다 접근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씩 여러분들이 다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부에 있는 이런 방화벽 같은 경우에도 정책을 여러분들이 관리할 필요가 있겠죠. 왜 그러냐면 내부에 있는 이 개인 PC 방화벽을 건들기 시작하면은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외부에서 또 들어올 때는 요걸 또 같이 예, 적용을 시켜야겠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윈도우즈 기본 방화벽인데 이 방화벽이라는 개념에서는 인바운드 기축하고 그 다음에 아웃바운드라는 기축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인바운드는 말 그대로 안쪽으로 들어오는 패킷에 대한 규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아까 그렸던 거에서 이제 살펴보면은 인바운드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서버가 여기거든요. 우리가 서버를 지금 현재 1번 여기 대상이라고 했을 때 인바운드라는 것은 외부이니까 여기에서 들어오는 것이든 여기에서 들어오는 것이든 이쪽에서 들어오는 거든 아무튼 이 서버 기준으로 봤을 때 원격에서 들어오는 그런 패킷들을 우리가 이제 인바운드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인바운드 정책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웃바운드라는 것은 나가는 정책들이죠. 이게 서버 같은 경우가 예, 서버 쪽에서 봤을 때 이제 외부로 저희가 인터넷을 하기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이쪽으로 얘가 또 따로 이렇게 거꾸로 오피스 PC 쪽에다가 또 뭔가 데이터를 줄 때는 아웃바운드라는 것이 허용이 되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아웃바운드는 웬만큼 다 허용이 되어 있어요. 뭐 어떤 걸 건들지 않는 이상은 허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윈도우즈 서버를 설치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어떤 인터넷을 하려고 했을 때 인터넷이나 어떤 것을 할 때는 다 적용이 되죠. 그래서 인터넷도 되고 다 됩니다. 이건 아웃바운드가 80포트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대해서 다 적용이 되어 있다는 소리고요. 웬만큼 그런 기본으로 뒀을 때는 요것은 예, 거의 다 지금 현재 보면 허용이 되어 있어요. 특별하지 않는 이상은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요것 같은 경우에도 만약 이 서버가 말 그대로 인터넷을 허용하지 못하게 만들고 싶어. 그러니까 완전히 망분리를 하고 난 뒤에 요것은 이제 망 안에 내부망에 사용하는 것이고 요거는 정말로 중요한 시스템으로서 우리가 로컬에서만 접속할 수 있도록 아니면 오피스 PC망에서만 접속할 수 있도록 한다면은 여기에서 나가는 이런 아웃바운드 정책 같은 경우에서 인터넷이나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다 예, 밖으로 허용하지 못하도록 다 정책을 막아야겠죠. 예, 그랬을 때는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규칙 사용하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예, 우리가 다 제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도 거의 다 이제 첫 번째는 무조건 우선권은 외부에 있는 그 네트워크 장비 바깥쪽에 있는 이러한 네트워크 장비 쪽에서 우선 다 정책을 어느 정도는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변수들은 이쪽에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전번 시간에 우리가 IIS 서버를 하나 이제 구축을 했었죠. 요 안에다가 구축을 했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컬 서버 쪽에서도 지금 현재 보면은 로컬호스트라고 입력을 했을 때 전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저하고 IIS를 구성했으면 IIS 서버가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에서도 오픈이 되어 있죠. 우리가 설치를 했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이제 IP 컨피그를 한번 확인해 보셔 가지고 이쪽으로 한번 접속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133 이렇게 접속을 해 보시면은 요게 외부에 있는 지금 현재 저희가 호스트 OS거든요. 호스트 OS죠. 이 호스트 OS에서 접속을 했을 때 요런 식으로 접속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IIS를 웹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설치하고 난 뒤에 인바운드 교체 쪽으로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HTTP 관련된 것들은 트래픽 월드와이드 웹서비스 HTTP 트래픽 인이죠. 이게 허용이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만약 이것을 규칙을 사용하지 않고 이것을 말 그대로 이렇게 닫아버리면은 접속이 불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번 접속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빙글빙글 돌죠. 지금 현재 보면은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접속이 안 된다는 소리겠죠. 접속이요. 근데 우리가 웹서비스를 구축했다는 것은 당연히 외부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우리가 사용하고 싶다라고 해서 규칙을 그 서비스를 올렸겠죠.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를 사용을 하면은 바로 또 접속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적용이 되죠. 어떤 딜레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요. 바로 그 즉시 적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방화벽 정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새로운 서비스들을 이렇게 오픈을 했다고 합시다. 오픈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추가를 해가지고 접근하도록 만들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한번 제가 구글에서 이 안에입니다. 이 윈도우즈 2012 그 가상환경 안에서 HFS라고 이렇게 검색을 했게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HTTP 기반으로 동작하는 이 파일 서버를 하나 동작을 시키고 싶어요. 근데 현재는 이제 80포트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80포트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 다른 포트를 사용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운로드를 하시고 요즘은 이게 자, 다운로드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저장을 하셔가지고 요거를 실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실행을 하고요. 그러면 현재 이거는 8080 포트로 오픈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8080 포트라는 것은 여기에 정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얘는 하나의 그런 프로그램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 동작을 했던 윈도우즈 2012 안에서는 8080 포트가 이렇게 적용이 되면은 동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특정한 파일들을 나는 공유를 하고 싶어. 그러면은 HFS 설치한 곳에다가 내가 공유하고 싶은 파일을 이렇게 올리시면은 이게 HFS 서버죠. HFS 서버에다가 올리시면은 웹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공유된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웹하드나 뭐 이런 역할들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웹 기반의 어떤 첨부 파일들을 나는 공유하고 싶다. 그래서 이것도 실무에서 좀 많이 사용을 해요. 사람들끼리 이렇게 팀 간에 어떤 정보들을 이제 공유하고 싶을 때 이러한 도구들을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것들을 오픈을 하고 싶어요. 그 실무에서 이것만은 나는 오픈을 하고 싶다. 다른 것은 다 막혀 있다. 자, 이게 밖에서 외부에서 접근이 되는지 한번 허용을 하시면은 현재는 허용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방화벽 쪽에서 오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용을 하지 않은 겁니다. 원격에서는요. 지금 계속 돌고 있죠. 자, 그래서 요 정책을 우리가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정책들을 만들고 또 제거하고 그런 방법들을 이제 배우시게 될 건데, 인바운드죠. 외부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인바운드 정책들을 우리가 만들도록 할 것이고요. 그래서 규칙을 새 규칙을 만들 겁니다. 새 규칙이요. 새 규칙을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새 규칙에다가 프로그램 단위로 제어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포트 단위로 이렇게 제어를 하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 요거 두 개 안에서 동작을 합니다. 두 개 안에서 이제 사용을 해요. 이러면 이제 나머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사용자 정의도 하고 뭐뭐 하는데 좀 복잡하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포트 기준으로 할 겁니다. 포트 기준으로 할 거고요. 포트는 TCP하고 UDP 연결 제어 정책을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ACL 정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방금 ACL 정책이고요. 그래서 다음으로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포트는 80포트, 8080이었죠. 8080. 그래서 8080 포트에 대해서 나는 허용을 하겠다. 라고 하시면은 이 컴퓨터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80포트로 이제 8080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다음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연결 허용이죠. 그 다음 아래는 이제 보안 연결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 연결 차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칙을 만들 때는 연결 허용과 연결 차단 요 두 개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지금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래서 나는 8080 포트에다가 일반적으로 다 외부에서도 다 허용하고 있는데 네 컴퓨터에서만 차단하고 싶어. 차단을 해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는 방화벽 쪽에서도 외부 방역에서는 8080으로 허용되고 있는데 이 컴퓨터에서도 허용을 해야 돼. 그러면 지금처럼 8080으로 허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외부에서도 이제 동작을 하겠죠. 자, 그래서 다음 누르시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그냥 확인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HFS 서버 웹서버죠. 이렇게 정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침을 하시면은 요게 이제 동작이 돼요. 동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것을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그래서 8080 포트에 접속되는가 외부에서 확인을 하면은 외부 쪽에서 바로 접속이 되고 저희가 공유했던 파일들을 이렇게 다운로드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집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나의 가상 환경에다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외부의 무선 AP에서 이제 DMZ 방화벽으로 열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현재 여러분들이 내부에 있는 그런 윈도우즈 서버 보안을 할 때도 여기에서는 이제 불필요한 그런 인바운드 규칙들이 추가가 될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안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이 강의의 이제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여러 개발자나 이제 서버 담당자들이 사용을 하고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불필요한 포트들이 이렇게 최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외부 방화벽하고 여기에 있는 서버 쪽하고 지속적으로 이제 맞춰가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외부 방화벽에서는 열려있는데 이 서버에서는 열려있지 않아야 할 서비스가 열려있다거나 아니면 외부 방화벽에서는 이제 정의가 되어 있지 않는데 여기에서 막 정의를 해가지고 이제 아웃바운드든 인바운드든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뭔가 추가를 해가지고 나중에 침해 사고가 발생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안 정책, 우리가 방화벽이라는 이 보안 정책을 세우는 방법들, 정의들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